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계기를 설치해놓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민 가짜고 무인도에 중계기를 설치해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의 무인도인 신자도. 경찰이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태양열 패널과 작은 움막이 발견됩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설치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입니다. 태양열 판넬에는 그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배터리 두 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은 인버터. 중국 현지에 여섯 곳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A씨 등 일당 2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믿기로 피해자를 속여왔습니다. 또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갈취한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이런 수법을 통해 320여 명으로부터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무인도에 설치된 변작기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표시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070으로 국내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면 피해자들이 국제 전화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개소를 운영해서 경찰은 해당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35대와 대포폰과 유심 등 2,000개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국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과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운영한 70대 어민 등 20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버 관리와 공유기 설치 관리 또는 차량 등의 중계기를 싣고 다니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